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작은 마을에 있는 한옥 한 채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자 합니다. 여기 마을이 있고 마을 안에 이 산자락에 이 한옥이 한채 있습니다. 이 한옥 마당으로 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 시냇물 같은 맑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좀 이따가 한번 함께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입구 쪽에 야외 화장실이 있는데 요즘에도 이런 화장실이 남아 있다라는 게좀 신기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촌집은 다소 남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촌집에도 실내 화장실을 이 개조하고 수리해서 실내 화장실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외 화장실이 거의 사라졌는데요. 예, 이 집은 잘 보존되어서 야외 화장실이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주변에는 이 지리산으로 감싸져 있고, 이 앞은 전망이 좋고, 예, 집 자체는 지금 상태가 좀안 좋지만, 예, 주변 환경이 정말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한 한옥입니다. 예, 여기는 아궁이도 보이고, 가마솥도 예, 작은 가마솥도 하나 보입니다. 예, 전형적인 우리 시골 농촌 마을에서 볼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이 군불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정이 새카맣게 이렇게 끌려 있는데요. 예, 곳곳에 농기구 같은 게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볼수 있는, 예, 우리 전통 가옥 형태의 집입니다. 집은 스레트가 아니고 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요.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렇게 조금이라도 물이 흐르는 곳이 이 맑은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곳이 있다라는 게 예, 정말 이 탐이 나고 부러운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상수도도 있고 또 군에서 마을까지 이렇게 연결한 상수도도 있고, 이 물사정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아마 이런 물들,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이 자연수 같은 게 아니면은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예, 물이 그만큼 소중했는데,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 이 우물을 개발한다든지 샘을 파서, 예, 생활 용수로도 사용하고 식수로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리산 주변도 그렇고, 흔히들, 명당이라고 알려진, 예, 좋은 집터라고 알려진, 그런 집들을 이렇게 가보면은 대부분 마당에 우물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의령 전곡에 있는 삼성 이병철 회장 생가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병철 회장 생가도 이 어김없이 마당에 우물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깊고 맑은 물이 이 풍부하게 이렇게 이 우물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좋은 집터, 좋은 명당에는 이 반드시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집은 마당이 널찍하고, 예, 참 좋습니다.
예, 지금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했는데요. 여기도 예전에 뭐 건물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런 항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뒤쪽에도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는데요. 이 측덤불 같은 게 뒤덮고 있어서 뭐가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아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기아가 뭐 많이 깨지거나 훼손된 그런 기아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별채, 이 창고 같는데요. 여기가 좀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도 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집도 상태가 좋아 보이고. 예, 문제는 지금 보는 이 집인데요. 여기는 지금 기아가 깨져서 이다 밑으로 내려앉은 모습이고, 이 한켠에 비가 새지 않는 곳에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흙벽에다가 나무로 석가래를 얹어서 지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 비가 새고 이 습기에 취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본체를 비롯해서 또 오른쪽에 있는 이 별채, 이런 것들은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예, 마당도 충분히 넓고, 또 주변에 보면은 텃밭할 수 있는 공간이 다수 이렇게 보입니다. 집 뒤쪽에도 그렇고, 지금은 잡초가 자라고 있지만, 풀을 잘 정리한다면은 텃밭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예, 아주 정겹고, 전통스러운, 그 고풍스러운 아름다움, 예, 그런 고전적인 미가 느껴집니다. 예, 대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햇살이 화사하게 비치는 그런 집이고요. 여기 농기구 같은 게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비를 맞으면 안될 텐데 말입니다. 예, 농기구 같은 게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 야외 화장실이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집은 정말 이 야외 화장실이 잘이 보존된 집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야외 화장실이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실내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불과, 우리 부모님 세대들, 예,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야외 화장실을 저는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있을 때 다들 이런 야외 화장실을 사용했는데요. 예, 지금은 이런 야외 화장실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전에 불편한 화장실이었지만, 잘 보존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마당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한옥 한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